한 발 빠른 경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 이 코너와 함께라면 여러분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그놈 목소리,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문성훈 수석조사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실 이 보이스피싱의 유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메신저 피싱 사례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요. 네, 메신저 피싱은 자녀 또는 지인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하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돈을 뺏어가는 수법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행처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깨톡, 이른바 캐톡을 말하는 거죠? 네, 그 깨톡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문자일 수도 있고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실제로 유선상의 전화로 보이스피싱이 많았다면 요즘은 워낙 이런 문자 메시지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보통은 엄마나 딸 또는 엄마나 아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은 결코 내가 엄마라서 또는 아들이나 딸이 있어서 그런 문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내가 아빠인데도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에도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피싱은 낚시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 중인 부서의 국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지론입니다만 요즘은 특정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물을 통째로 던져서 갇힌 물고기를 모두 잡아올리는 그런 방식이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물은 영어로 네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보이스네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예, 문자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서 사기범들이 그냥 무심코 던진 그물이라던가 아무에게나 일단 뿌리고 보는 그런 의미 없는 사기 문자에 쉽게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피싱이 아니라 요즘은 네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무작위하게 지금 이런 사기 수법이 번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은데 자, 그러면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빠르시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좀 수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메신저 피싱 사례들을 제가 한번 미리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 일단 처음 대화를 시도할 때 메신저로만 대화를 계속 지속하게끔 그렇게 상황 설정을 하더라고요. 네, 메신저를 이제 보내서는 뭐 내 전화기 액정이 파손돼서 또는 뭐 전화기가 고장나서 수리 중이니 문자로만 연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일단 자신이 보낸 번호를 그 엄마의 카톡에 친구 추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수리센터 직원이나 또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핸드폰을 잠시 빌려서 이제 급히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번호가 다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군요. 예, 예. 아, 네. 수리센터에 있는 그런 그 컴퓨터를 고객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잠시 카톡을 보내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 그 문자로 말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접 통화한 경우 바로 이제 사기라는 게 들통나는 거를 사기범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자로만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뭐 액정이 깨졌다 이런 상황 설정도 있었고 제가 또 보니까 뭐 독서실이라 통화가 어렵다 뭐 예, 이런 상황도 맞습니다. 있고 예. 뭐 형수님 제가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라는 식의 상황 설정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이 메신저 메시지로만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설정을 사기범들이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가족이나 연인처럼 가까운 사이라고 일단 상황 설정을 해놓고 휴대전화를 쓰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싱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내 전화기가 고장났지만 지금 급히 뭐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야 되는데 결국 이제 엄마 명의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엄마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다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일단 한 대를 개통하고요. 그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통과해서 이제 모바일 뱅킹 같은 걸 통해서 비대면으로 또 계좌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해당 계좌로 그 다른 사람의 이제 보이스피싱 그 피해 자금을 그쪽 계좌로 그 송금하도록 한 다음에 거기 이제 돈이 모이면은 빼앗아 가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핸드폰에 어떤 원격 조종 악성 앱을 설치를 해서 피해자 핸드폰에 있는 모든 뭐 금융 앱 관련 정보 같은 걸 보면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얻어서 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으로 다른 은행 계좌 금액까지 빼내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네, 그거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일단 이루어지면은 네. 뭐 오픈뱅킹 그냥 신청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시간 자체가 뭐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오픈뱅킹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내가 금융회사별로 각각의 그 앱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접속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거나 뭐 네. 자금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한 군데만 접속해서 여러 군데를 조회, 이체한다라는 좀 편리한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기범들은 바로 이런 점을 또 악용하게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오히려 커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다른 계좌의 잔액을 모두 모아서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요. 피해자 명의로 뭐 신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하나의 계좌에 사기범에게 털린 하나의 계좌에서만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면은 네. 지금은 오픈뱅킹 때문에 그 하나의 계좌가 아니라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서 동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요즘 뭐 워낙 이 은행 업무 같은 것들은 다 은행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리고 오픈뱅킹 서비스는 뭐 워낙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범죄로 악용한다는 점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선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이런 것들도 워낙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예방을 하면 될까요? 네, 이런 이상한 문자를 일단 받으시면은, 예, 뭐, 일단 대응을 하지 마시고, 나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진짜 아들과 딸의 핸드폰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니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금방, 예, 예, 구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문자를 받으면은, 이제 그냥 바로 삭제를 하시고, 예, 혹시 뭐 그런 문자에 깜빡, 이게 하는 순간에 이제 어이 우리 아들이 딸이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내가 뭘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예 뭐 그 통화를 저기 대화를 시작했더라도 절대로 이제 나의 신분증 사진이라든가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그런 개인 정보를 제공하셔서는 안 되고 네. 일단 이거 사기인가 아닌가 하고 반드시 좀 먼저 의심해 주시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의심 그리고 직접 확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미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사진을 이미 찍어서 보냈고 뭐 링크 보내준 걸 통해서 클릭을 해서 앱까지 깔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앱을 깔았다면은 뭐 무조건 원격 조종 앱, 악성 앱, 뭐 전화 가로채기 앱 이런 것들이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예, 핸드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시기 전에 예, 그 금감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예, 본인의 그런 정보 노출 내역을 등록하시거나 또는 뭐 내 계좌 한눈에라는 그 코너에서
예, 나도 모르게 사기범들이 개설한 예, 네 명의 계좌 내역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 네. 그다음에 혹시 내 핸드폰도 개통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는 M세이퍼라는 걸 검색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나의 휴대폰 개통 내역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예,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통해서 예,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또는 내 계좌 한눈에 뭐 M세이퍼 이런 단어를 입력하시면 예, 빨리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